미란하우스 구경 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리베리팝 라리입니다. 나무들이 너무 급작스럽게 커서 열매 수확을 위해서 전부 다 그 늘어진 가지들을 다 그 위로 농근으로 매달았는데요. 한 300평, 500주 있는데 그 베트남 분 한 새벽 7시부터 와서 5시까지 하루 만에 다 하시더라고요. 일 너무 빨리 해서 완전 만족스러웠고요.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복도가 전혀 있지 않았는데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복도가 났어요.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하우스 지도고요. 여기 있는 것도 실크 크러스트인데 거의 열매 송이 크러스트에 한 50% 이상이 익었어요. 보이시죠? 여기 뚝뚝 떨어진다. 맛있나요? 네. 이거는 이제 수확하게 될 것 같아요. 되고 있는 거는 남부종을 제외하고 북부종으로는 클락워크라는 품종이고 얘는 폴크릭에서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품종인데요. 이름이 클락워크에서 그 느껴지듯이 시계처럼 정확한 시기에 수확된다고 해서 클락워크예요. 그리고 한꺼번에 익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맛은 민트향이 나요. 이게 지금 제 하우스에서는 가장 빠르게 익어서 바로 수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블루리본이 5월 2일날 초록색 열매 빈대 끝나고 분홍색 열매로 됐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지금쯤이면 제 하우스에서 블루리본을 수확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확이 생각보다 느려서 일단은 좀 놀라고 있어요. 올해만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블루리본이 이게 블루리본이고요. 열매 익는 속도가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지금 제 예상일은 얘네들은 한 6월 5일쯤이면 수확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블루리본 중에 수확을 해도 되는 게 있네요. 네, 이렇게 머리, 네, 박스 걸려 있죠? 아, 죽었네요. 제가 유기농 약 방제 3번 했는데 뚜껑 떨어지면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건 이렇게 터져요. 딱 터질 때 그 느낌? 좋죠. 초록 열매 엄청 달고 있는 거는 사고라는 품종인데 직립형이고요. 제 하우스에서는 지금 가장 수정이 빨랐던 것 같은데 지금 익는 진도는 늦네요. 내 중반 진도이라 확실히 좀 GDD가 길어서 좀 늦게 아무래도 중반생 나올 때 오른쪽에 있는 거는 탑쉘프라는 품종이고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카고라는 품종인데 확실히 그 진입형이라는 게 키도 크다라는 뜻이 나는 것 같아요. 차이가 확 나죠? 하지만 탑쉘프라는 그 품종이 열매는 사이즈가 훨씬 큽니다. 비교를 해보면 여기 초록 열매 보이시죠? 초록 열매 상태에서도 굉장히 위풍당당하게 크죠? 하나 딱까 이거보다 훨씬 커지는데 열매 모양 차이도 나고 이쪽은 중만생종 라스트폴. 하우스에서 무가운 하우스에서 라스트폴을 재배하는 거는 좀 바보 같은 짓이죠. 사실은 그냥 노지에서 재배해서 8월 초 정도에 따먹으면은 늦은 맛에 했는데 참 이거는 내년에는 하우스 바깥으로 그냥 내 버리려고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